예.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오늘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자꾸 도망가세요? 그래서 사실 질문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불찰을 깨달았어요. 나중에 들어오신 이태원님하고 이준원님 같은 경우는 너무 급히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이런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서 본인들을 좀 소개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패널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앞서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에 가시고 미국에서 그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 여기 태원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트윗으로 해가지고 알게 됐지만, 린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유명한 IMBU라는 스타트업에 계시다가 또 스타트업으로 옮기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 또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시고 지금 거기에 만족을 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 다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를 들어가서 1년 반을 다녔는데, 여기 삼성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까 봐좀 조심스럽지만 너무 너무 빡세게 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1년 반 동안 거의 매일 6시 50분에 집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오면 11시, 12시 이랬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일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일단 하는 일이 제가 즐거워서 해야 되는데 좀 하는 일이 이렇게 위에서 시키면 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운 좋게 그 타이밍에 미국에서 선배가 스타트업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오라고, 사실 삼성 들어가기 전부터 오라고 계속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뭐 병역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삼성에서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마음을 결정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3개월 만에 미국에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집에 부모님들께 통보하고 부인한테도 그때 가서 갑자기 얘기를 했죠. 우리 미국 가자. 그래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그냥 정말 한 미국 가는 데까지 5개월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이제 스타트업, 게임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게 2007년이었거든요. 그래서 2년 뒤에 다들 아시는 그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회사가 문을 닫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미국은 실리콘밸리가 지금은 이렇게 잘 나가지만 그 당시에 모든 하이어링이 프리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회사도 뽑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연줄이 있어도 인터뷰는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언제 뽑을지 모른다 이러고서 계속 그냥 대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9개월간 선배랑 그냥, 어차피 회사를 갈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선배랑 그냥 스타트업을 했죠. 둘이 하다가 뭐잘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게 2009년 10월에 IMBU라는 데를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전 회사에 있던 아는 형이 이제 글로 가서 리퍼를 해줘서 이제 인터뷰를 볼 기회를 찾았고, 그래서 운 좋게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백엔드 엔지니어로 들어갔다가 하다가 기회가 생겼어요. 모바일 쪽을 할 기회가 생겨서 자원을 해서 내가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뽑혀서 그때부터 이제 전업 iOS 개발자가 됐는데, 그래서 5년 정도 그 회사에서 있다가, 한 회사 5년 정도 있으면 이제 다닐 만큼 다닌 거기 때문에 계속 다른 기회를 찾아봤었죠. 그러다가 이게 인터뷰를 회사를 다니면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내고 봐야 되고 내가 여러 군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지 말자. 그래서 아예 회사를 과감하게 때려쳤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때 실리콘밸리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게 작년이었는데, 그냥 때려치고 나와서 오퍼를 다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오퍼가 아니라 레주메를 다 집어넣었죠. 아는 인맥을 통해서. 물론 선별 기준은 제가 큰 회사도 가보고 싶었지만 삼성을 다녀봤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커진 회사들은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것보다는 이제 스타트업들 중에 좀그잘 나가는 데들, 재밌는 데들, 그런 데 위주로, 제가 관심이 가는 데들 위주로 쭉 집어넣어서 인터뷰를 다 보고, 운 좋게 우버에
합격을 하게 돼서 이제 뭐 그 다음에는 큰 고민 없이 여러 군데 받았지만 오버가 가장 그 당시에 작년 1년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황이라서 그 그냥 결정을 내리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정도 된 거고요. 아, 제가 그건 몰랐는데 그러니까 네.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셨다는 거는 조금 놀랐는데요. 아, 예. 뭐 흔히들 얘기할 때 그렇게 충고로 얘기하는 게 회사를 그만두고 잡을 서칭을 하면은 협상력이 좀 떨어진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찾아야지 뭔가 좋은 잡을 찾을 수 있고 협상도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없이 하면은 내가 더 데스퍼릿하게 보이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없었나요? 그게 시장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당시에는 엔지니어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엔지니어를 못 구해서 안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시점에 제가 나오고 싶기도 했고 원하는 데를 가고 싶으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리고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도 좋았지만 내가 하던 일로 충분히 잡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그냥 열 군데 딱 리스트를 정해서 제가 거기 다 넣고 한 1, 2주 동안 인터뷰를 보다가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실 그게 경기가 안 좋다면 물론 그렇게 할 경기가 안 좋다면 그렇게 안 하셨겠죠. 절대 그렇게 못했겠죠. 예. 예, 하나만 저 질문 드리면 삼성에 만약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면 본인하고 지금의 본인하고 비교하신다면 많이 발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예.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 일은 지금도 많이 하는데요. 삼성만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경험들을 했고 삼성에 있었더라면 아마 하지 못했을 다양한 경험들을 그러고 보니까 우버도 정말 한국 회사처럼 일을 많이 시키는 터프한 회사라는 일을 많이 시키는 건 절대 아닌데 알아서들 일을 많이 하는 알아서들 재밌어서 하게 되는 그런 예 굉장히 신기한 경험인데 전 회사에서도 막판에는 그랬어요. 막판에 이 저희 팀에 권한을 다 주면서 해보고 싶은 걸 해봐라 이랬을 때는 정말 즐겁게 저희가 막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지시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런 욕구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저희가 좀 시간이 밀리기도 하고 이 그 혁신에 대한 질문하고 그리고 커리어에 대한 질문 패널을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좀 시간도 없기도 하고 그걸 나눠서 한다는 게 좀 쉽지 않고 질문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그냥 안 쉬고 바로 6시까지 해서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이번에 이준원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미국에 가시고 지금까지 오시게 됐는지 좀 간략하게 듣고 싶네요. 예, 아마 제가 여기 판넬 중에 유일하게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그 경영학 전공이고요. 한국에서 그 오라클에서 이제 맨 처음에 IT를 접하게 됐고 실제로 오라클에서 거의 IT 쪽은 다 배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 IT 쪽으로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3일 회계법인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글로벌로 보내주는. 그래서 우연찮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2년 정도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뭐 벤처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접했지만 실제로 거기서 생활을 해보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해보니까 일단 그 제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그 공이 하나씩 더 붙더라고요. 돈도 일단 공이 하나씩 더 붙고 버는 돈도 공이 하나씩 더 붙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 이 정도 큰 마켓에 정말 도전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언젠가는 한번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연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경우고요. 그렇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기회가 닿아서 모바일 아이언이라는 스타트업에 제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쪽에 고투마켓이라든지 비즈니스 디벨로먼트 쪽을 하면서 아 이거는 충분히 내가 승부를 낼 수 있는 특화된 부분이다. 특히 많은 분들을 만나봐도 뛰어난 엔지니어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특히 제 입장에서 보는 건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넌 엔지니어로 충분히
나의 밸류를 증명할 수 있다 이 마켓에서는. 그리고 공이 하나씩 더 붙는 한국보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계속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톰 같은 경우에는 그 똑같은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런 밸류를 드릴 수 있는 회사를 같이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있는 또 커리어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떠 있는 것부터 할게요. 예, 이태원님한테 먼저 이게 왔네요. 뭐 우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할 때 영어와 실력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영어 문제가 항상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꼭 태원님만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아마 다 돌아가면서 잠깐씩 얘기하면 좋은 질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심플로우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추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아무래도 추천이 많은 질문 순서대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또 개인적인 질문은 여기서 하기보다는 또 이제 나중에 답변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죠. 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요. 네. 예, 제 생각에는 무조건 실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어는 사실 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뭐 영어 알아듣기 힘든 영어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전혀 일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물론 약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결국 실력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력이 있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언어도, 영어를 떠나서 언어도 실력 일부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롤에 따라 다른데 그 많은 인터랙션이 있고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뭐 코딩 라인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는 제가 설명하려는 거를 다른 팀원들하고도 해가지고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게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문화 차이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른 사람들이 가게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실력과 영어는 거의 하나가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꼭 영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말로도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아, 그게 이제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동일한 거고요. 한국어가 문제가 있으시면 일단 한국어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우선 실력은 당연히 제가 겪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더라고요. 실력이 있으면 기회는 무조건 찾아오고, 영어는 저는 모르겠어요.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영어를 못하는 게 장점이 됐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림을 더 많이 그리게 되고 도표도 많이 만들게 되고 데이터를 더 많이 만들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서로 소통할 때 다른 방법을 많이 찾게 돼서 결국 커뮤니케이션은 더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영어는 못하는데.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걸 장점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어는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이스라엘 분한테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처음에 와서 영어 못하는 게 장점이 됐다. 왜 장점이 됐냐. 이스라엘에서는 자기가 히브리어로 엄청나게 떠들었는데 말을 못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너는 참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좋아하더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말씀 죄송한데 한 말씀 실제로 그게 저한테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리스닝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웅님도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죠. 또 그 미국에서 회사의 CEO로도 일을 하셨으니까 거기서 느꼈던 점. 근데 엔지니어랑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달라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영어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토종이 아니면은 안 되는, 아니 토종이면은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조금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된 게, 말씀하신 대로 인도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 뭐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어느 정도 이거 다 교육을 받고 갔고, 물론 영어 교육을 받고 잘 받고 갔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서
토종으로 가셨는데도 굉장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는데 문제없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옛날보다 영어 공부를 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 됐잖아요. 한국에서 뭐 유튜브로도 맨날 볼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그런 배리어는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은 뭐 그 듣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의 영어 실력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는 저는 그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컴플렉스를 갖고 어차피 우린 흑수저는 안 되는 거야, 토종은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보니까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런 걸로 패배주의를 갖고 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뭐 불평하지 말고 도전하고 들인 시간만큼 나오는 거니까. 다만 한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영어를 잘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그게 노출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정말 잘하고 싶으면은 영어로만 일을 하는 그런 환경에 자기를 던져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님은 이제 사실은 영어가 더 편하신가요? 네. 그러면 그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이 다른 영어가 더 편하지 않으신 분이랑 이제 일을 할 텐데, 그 이제 반대 입장에서 어떠세요? 주변에 보면 저희 회사에는 미국분이 아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일을 하는데 별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고요. 그분들이 영어를 특별히 못해도 자기의 의사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굉장히 동의하고, 저는 사실 엔지니어는 아니고 이제 컨설턴트인데, 저는 이제 계속 고객을 만나고 새로운 고객을 만나서 이제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 거라서, 저도 굉장히 영어에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 갖고 있고 남이 모르지만 갖고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 한 번은 고백을 했어요. 회사 그런 거 얘기하면서 영어가 가장 큰 고민이다 그랬더니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아까 우리 정욱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는 그렇게 잘 듣는데 오히려 더 커뮤니케이션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강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언어가 편하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언어가 편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생각해서 쓸데있는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또 장점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지, 그래서 이 제가 생각하는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 번 들은 얘기인데, 제가 굉장히 조용한데 말을 하면 중요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말을 많이 못하다가 한마디 했을 때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다가 이제 하는 거죠, 한마디. 그러면은 이제 얘가 하는 말은 꽤 중요하구나 이러고서 열심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거 듣고. 조영기 박사님은요? 같은 생각이랍니다. 이 질문은 사실 추천이 하나도 없는데 제일 밑에 있는 건데, 뭐 좀 같이 얘기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제 권한으로 일단 찍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학벌 내용이 나오던데요. 대기업은 학벌이 정말 중요한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서 대기업의 학벌이 중요하다기보다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학벌이 중요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뭐 본인이 느꼈던 거를 이렇게 좀 한번 다 같이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힘든가요? 힘든 질문이면. 네. 저는 뭐 학부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최종 학벌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학벌은 정말 중요한가요?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아까랑 비슷한 건데 실력이 중요하거든요. 실력과 그 사람의 그 소셜 그 네트워킹하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그래서 그 실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잘 전파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으면 조금 늦지만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대기업들 보면은 그런 그 학벌의 이렇게 라인이 또 있죠. 미국도 알게 모르게 또 있거든요, 한국처럼.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꼭 라인이 아니라면, 내가 뭐 CTO가 되겠다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엔지니어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최고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상대적인 거고 딱 잘라서 미국에서는 저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저기서도 중요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서도 보면 스탠퍼드 출신도 잘 나가고 뭐 저기 버클리 출신도 많고 근데 지역에 있는 대학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버드 출신들 많이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이렇게 보면 거기 출신들 중에서도 뭐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잘하고 이렇게 뽑았는데 정말 그 이 겉 간판과는 달리 실력이 없는 사람은 도태되고 그것 자체가 조금 더 명확하게 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도 동의하는 게 학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 간판이라는 거기 때문에 간판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정말 그 의미와 실력을 보는 그 그런 거지 학벌만 보는 건 아니고 어쩔 때는 사실 어느 분이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한 말씀 덧붙이면 그게 자기가 자기를 포지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학벌로 미리 붙이겠다 그걸로 내 레주메가 통과할 거다 실리콘밸리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통하는 거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나중에 이기제키티브 대가에서 내 회사에 20밀리언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 물론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이 돈 받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내가 뭐 스타트업을 한 3개쯤 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수표를 막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처럼 뭐 학벌로 뭐 요즘은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지원서를 뭐 바이패스하고 그냥 입사가 된다 이런 쪽은 실리콘밸리는 그런 그건 안 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제가 질문 하나 골라봤는데요. 태훈님이 아주 인기가 높아가지고 태훈님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흑수저로 주제를 잡으셔서 그런지 너무 흑수저 컴포넌트들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들은 것들만 정리해서는 어떤 장기로 그곳에 계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발을 잘하시는 건가요?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이 질문은 이제 태훈님 대답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사실 자기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간단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예, 우선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좀 예, 너무 빨리 지나갔죠. 그렇죠. 제가 뭐 장기가 있다면 당연히 소프트웨어 개발이고요. 제가 다닌 첫 회사가 검색 엔진 회사, 자연어 처리 기반의 검색 엔진 회사였어요. 검색 엔진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때 배웠던 지식들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검색 엔진을 만들면 또 검색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웹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검색 엔진 하부 구조가 좀 복잡한 데이터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모바일 인터넷 회사를 갔을 때 그쪽은 이제 WML이라는 마크업 언어를 썼는데 거기 HTML이랑 비슷해서 금방 배웠고 뭐 이후에는 이제 웹 에이전시에서는 뭐 이것저것 해봤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뭐 검색 같은 경우도 검색 회사를 제가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검색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빅데이터 기술도 사실은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기술이지만 제가 가진 지식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런 장기가 있어서 사실 회사를 옮길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세상에 제가 여기 중간 과정이 생략됐는데 제가 회사를 한번 옮길 때마다 거의 100군데 이상씩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가진 걸로 나에게 맞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100여 군데 이상씩에 중에 하나. 나한테 필요한 건 하나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직장은 하나니까 나랑 맞는 회사는 세상에 있어요. 제가 뭐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사회 부적응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그런 사람도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건 정말 실리콘밸리 장점이네요. 그만큼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한국 초이스가 근데 실리콘밸리 그럼요, 많아서 실리콘밸리가 당연히 훨씬 많죠. 여러분이 한국에서 나에게 맞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밖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아요. 너무 많은 기회가 있어요. 여기 좁은 데서 이렇게 너무 심한 경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태원 님도 뭐 이런 경험 뭐 어떤 노력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제가 아까 조영기
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우는 거를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배우는 거에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그냥 주어진 일을 끝내면 그걸로 끝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취미가 끝나고 집에 와서 그냥 계속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거, 공부하고, 공부라기보다 그냥 해보는 거죠, 막 이것저것. 그래서 아이폰 개발도 사실 제가 혼자 해본 거고, 그런 식으로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트렌드가 있을 때 그걸 또 배우고 싶어서 배우고, 계속 그 과정을 정말 십수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배움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근데 그 얘기는 아무래도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에서 살보다 그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꼭 실리콘밸리, 저 실리콘밸리로 간 건 8년 전인데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삼성에 있을 때도 삼성에서 하는 일은 그냥 재미가 없으니까 딱 회사를 나오면 있고 상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새로운 걸 했어요.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근데 미국에 지금 같은 경우 우버는 사실 회사에서 하는, 그러니까 회사 일이 재밌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계속 회사 일을 하는 바람에 요즘에는 공부를 따로 못하는데, 네,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훈님하고 이제 태훈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동감하는 게, 그 이제 외국에 가서 일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말도 편하고 뭐 하지만 거기 가면 일단은 말도 불편하고, 그리고 거기까지 갔는데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란 능력을 더 키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진님은 뭐 개발을 특별한 노력을 하는 게 있나요? 네, 다른 분들도 비슷하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없었던 기술을 새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선생님도 없고 숙제도 없고 시험도 없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미리 공부를 하면 좋은데 미리 다 공부를 하기는 힘들고요. 좀 주어진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좀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회사에서 주어지는 대로 프로젝트마다 힘들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 네네. 짧은 질. 네. 아니, 말씀하세요. 예, 네, 아니 하세요. 이 질문. 여기 보니까는 여성들이 거의 반 정도, 3분의 1 이상은 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런 실리콘밸리에서의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가요? 특히 IT 기업 내에서 유리천장을 비롯한 여성의 커리어 확대와 추후가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어제도 저희가 이렇게 이런 게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눴었고, 그래서 이렇게 뭐 꼭 이진님 뿐만 아니라 남자가 보는 어떤 그 실리콘밸리에서의 여성도 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이진님부터 한번 얘기. 예, 여성 남성 동등한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제가 처음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개발자가 2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를 포함해서 여자가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52명으로 2년 사이에 많이 늘었는데요. 여자가 지금 저를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네, 여자가 거의 없죠. 그래서 동등한가, 커리어 확대 추구가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쉽진 않아요. 다 남자고요. 게다가 또 외국인들이라 덩치도 다 너무 크고 좀 전 체구도 작고 해서 이렇게 좀 위축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막 대놓고 차별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래도 열심히 같은 엔지니어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주변에 다 남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저희 회사의 특성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남자들이 그 자동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하지만 그 채용 과정에 저도 이제 하이어링 많이 참여하거든요. 커미트로서 제가 한 50명 이상을 지난 1년간 50명 이상을 면접을 하고 제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네,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이제 그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남자들은 자동차니까 막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저 그거 뭔지 몰라요 이렇게 나오니까 아 패션이 없다 이런 데서 이제 점수가 깎여서 남자가 더 많이 하여야 되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남자 여자 차별하는 거 전혀 없었어요. 개발자를 보면은 남자가 더 다수 절정의 다수인 건 사실이지만 개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비개발자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년 좀 안 되게 있었던 핀터레스트라는 회사는 남자 여자 비율이 6대 4였거든요. 보통 구글 같은 기업이 얼마나 조사하는 게 8대 2 이 정도 나오는데도 굉장히 많은 건데 핀터레스트는 6대 4였습니다. 그래서 말이 6대 4지 실제로 가서 일을 하면 여자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핀터레스트라는 그 어떤 그 서비스의 특성상 그 여자의 어떤 섬세함, 여자의 감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거고 사실 비개발자를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일했던 회사를 쭉 보면 비개발자를 봤을 때 오히려 개발자를 빼면 여성의 그 비율이 더 높든지 아니면 같든지 하고요. 그래서 이 여성의 커리어 확대와 추구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단은 그런 그 장점을 더 살리고 그래서 굉장히 잘 되고 유리천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냥 빨리빨리 한 명씩 그냥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짧은 거 하나 조영기 박사님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차 모시는지 제가 답변을 할 수 없고요. 제가 몰라요. 제가 저는 테슬라 네? 실제 운전하시는 차는 뭔가요? 아, 제 차요? 네. 네, 그러고 싶죠. 네. 하지만 테슬라 되게 비싸고요. 그래서 지금 몰 수 없고 지금 현재 차는 이제 패밀리형 차. 네. 혼다 CR-V를 타고 있습니다. 네. 혼다지. 네. 모델 X 타고 싶어요. 그리고 제 질문도 하나 이렇게 하고 나갈게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그 판교 테크노밸리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게 뭐 뭘까요? 예, 글쎄요. 그 스타트업이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뭐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게 아닐까 하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뭐 무수히 많지만 예, 제가 느꼈던 건 제가 실제로 거기 살았을 때 정말 여긴 너무나 이 스타트업이 많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국내 대학생들 대상으로 많은 강연을 했는데 그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인상은 대체로 어떻게 보셨는지요라는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많이 그렇게 해보면서 느낀 건요. 스타트업에 대해서 예상외로 너무 몰라요. 예, 그 학생 그룹이 있으면은 스타트업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고요. 그 몇 명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같은데 미국에 있는 대학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정보라든지 아까 실리콘밸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접하고 자란 애들하고 우리 대학생들은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하고 너무나 이게 좀 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취직이 안 되니까 너무나 다 이 취직 일변도 그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 직무시험 그런 공부 끼고 있고 그러니까 전공 공부보다도 그냥 학점 잘 받고 해서 스펙 만들어서 이렇게 취직하는 것들만 이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찾는 그런 학생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게 저는 참 안타깝게 느껴졌고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극이 아닐까. 왜냐하면 똑같은 식으로 교육받고 생각하고 대학교 뭐 무슨 시험 공부만 하던 친구들이 결국은 그 이 기업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렇게 해답은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기 네, 또 강태훈 님이네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금전적인 부분으로 아주 만족하고 회사의 브랜드 또한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선방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스스로 저 스스로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더 열정을 갖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용기가 없습니다. 태우님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도전하는 용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아, 제가 지금 이직을 12번을 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직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결정을 지금 가족도 있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옮긴다는 결정을 하기 힘든데 12번이나 해봤으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아까 임금 체불 때문에 제가 직장을 옮겼잖아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걸 해보고 내가 여기 말고도 지금 다른 게 있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직 잘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 포기하는 거 뭐 힘들죠. 힘든데 글쎄요. 여태까지 저는 운이 좋아서인지 계속 더 좋은, 그러니까 제가 가진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이직이 있었거든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한번 질러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인가요? 인생 사는 건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웃으면서 살아야죠. 네. 저는 일단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모든 엔지니어들이 선망하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회사 내에 또 여러 팀이 있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 그런 자리를 먼저 한번 기회가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회사 내에서 이전 회사에서 IMB에서 회사를 이렇게 팀을 옮겼거든요. 하던 게 재미없었고 다른 기회를 찾았기 때문에 자원을 해서 옮겼는데 그런 식의 기회들은 회사 안에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제가 질문을 몇 개 골라볼게요. 이게 보니까 그 비슷한 맥락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기획자입니다. 개발자가 아닌지라 실질적인 기술은 없는데요. 기획자의 경우에도 실리콘밸리에 기회가 있을지 진심 궁금합니다. 타 직군 사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길을 돌아서 다시 테크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컴공 전공에서 더 용이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비전공자 출신 엔지니어들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도 프로그래밍 교육의 기회가 더 많아짐에 따라 비전공자가 개발자로 근무하는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여기 개발자가 아닌 기획자 같은 소프트 스킬 베이스 직군도 미국에서 경쟁력 있게 취직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비엔지니어의 어떤 그 커리어에 대해서 질문이 꽤 많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뭐 생각나신 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준호님이 먼저 좀.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고요. 어느 거를 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 미국이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떠나서 가장 고민하셔야 되는 게 엔지니어는 비자 서포트가 됩니다. 근데 비엔지니어는 그 비자 서포트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뛰어난 비즈니스 소프트 스킬이 있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뽑고 싶어도 못 뽑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단순히 잡 마켓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것도 고려되는 거라서 그거는 좀 시각이 제가 봐서는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비슷한 질문이 또 있어요. 자꾸 올라가서 이
방금 진호님 말씀하신 거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이제 직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제품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관장하는 프로덕트 매니저인데 프로덕트 매니저의 그로 일하시는 한국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의 이제 커리어 패스를 보면 보통 이제 학부에서는 공학을 하셔도 꼭 개발자가 아니라 다른 학문을 하시고 또 이런 뭐 여러 그 경험을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MBA를 하신 다음 오면은 이제 그 프로덕트 매니저로 그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획자의 그 역할을 이제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비자나 이런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회사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 회사에서도 해보고 이제 미국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제가 미국 몇 군데 회사에서 일하면서 본 거는 기획자, 한국에서 기획자라는 직군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약간 프로덕트 매니저랑 비슷하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프로덕트 매니저는 어떤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다수의 기획자가 있잖아요. 하나의 프로덕트가 있어도. 그런데 미국에서는 프로덕트 매니저 수는 굉장히 적죠. 프로덕트 하나에 거의 한 명이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에서는 어떤 기획자가 사실은 미국에서 엔지니어의 업무도 좀 하는 게 있죠. 이제 코드를 제외한 엔지니어의 업무를 한국에서 하는데 그런 식의 직군은 없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가 다 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꼭 학교에서 배운 내용뿐만이 아니라 현재 일을 하면서도 회사 끝나고 또 회사에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소프트웨어 공부를 한 사람들만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회사에서도 학교를 뭐 다 졸업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혼자 스스로 완전 다른 걸 공부를 하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개발자가 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아까 비자 얘기를 하자면 저희 회사에는 디자인 팀은 전부 다 외국인이라서 비자 스폰서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결국 들어오는 거는 인터뷰와 그 전에 어떤 경력인데 그 본인이 좋아서 이렇게 계속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이러면은 굳이 그걸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뭐 프로젝트 해보고 사이드 잡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다 경력에 쌓이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다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결국 전혀 이 전공과는 상관없이 실력으로 승부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전 제 생각에는 그 소프트웨어 기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지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요. 아, 아니. 근데 이런 굉장히 이런 그 같은 맥락의 질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 한번 답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답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요. 뭐냐면 소프트웨어 중심 시대에서 반대로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가질 미래형 포지션은 어떤 것인지 예와 함께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사라지는 것일까요? 이게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사실 사라질 리는 없죠. 예, 하드웨어는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제 생각은 하드웨어 엔지니어도 소프트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하려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하드웨어 엔지니어도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정보들을 알고 공부를 하고 예를 들면 뭐 어떤 하드웨어 엔지니어 이런 하시는 분이 제가 얘기했을 때 뭐 요즘엔 하드웨어에서 킥스타터 같은 걸로 다양한 혁신들이 나오는데 킥스타터가 뭔지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거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조영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드웨어 엔지니어들하고 많이 같이 일을 하실 테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하드웨어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거의 반반씩 결합한 회사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분위기로 일을 하세요? 네, 저희는 굉장히 협력해서 긴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는 그렇게 하고요. 제 생각에 저 질문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드웨어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드론 업체들, 드론도 보면 다 하드웨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드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컨트롤을 정밀하게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컨트롤 알고리즘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드론을 하드웨어고 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우리 이진님도 지금 예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한번 뭐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스마트폰 다음에 또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수 있다고 많이 회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오큘러스를 인수를 해서 연구를 중이고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구글이나 삼성도 이제 augmented reality나 virtual reality 이렇게 안경을 쓰면 뭐 새로운 화면들의 정보가 뜨고 이런 기능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우버에 대해서 약간 좀 질문이 있는데요. 뭐 태원님이 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외에 탑 의사결정위원회 같은 곳에서 주어지는 탑다운 요청사항도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하시는 김에 스타트업을 하면서 기업 문화 정착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게 뭐였죠? 그 탑 3 바텀. 예, 이거 같은 경우는 1대1로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이렇게 하는 건지. 일단 큰 방향은 정해지죠. 회사에서 예를 들면 뭐 우버풀을 하자. 우버풀이 우리의 미래다 뭐 이런 거 이런 큰 아주 큰 그림은 위에서 당연히 그리는데요. 그걸 수행한 걸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터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이상 위에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딴지를 건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고요. 굉장히 드물게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문화가 정착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T3B3는 내가 같이 일했던 사람을 세 명을 지정하거든요. 그럼 그 세 명은 각각 하는 거죠. 1대1로 하는 거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반드시 그 리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 명을 하면 그 세 명 네, 그렇게 되고 뭐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했으면 사실 세 명 이외에도 추가로 생기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6명이랑 1대1로 이거를 했었는데 그렇게 1대1로 얼굴을 맞대고 미팅 시간을 잡아서 한 30분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회사도 우버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올해는 뭐 이런 문제를 풀어갈 거야 라는 큰 주제는 잡아주지만 그거를 풀어나가는데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막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단계의 결정은 스스로 또 팀이 함께 뭐 문제가 있을 땐 팀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온 질문인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우버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 3만 명 되는 택시 기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혁신 깡패라고 사실 얘기한 게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뭐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 이게 뭐 아니면 도우라고 생각하시는 거가 일단 좀 그러니까 택시가 있고 우버가 있어서 택시 기사분들은 우버를 절대 못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택시 기사 하다가 우버한 분들 굉장히 많이 많았고 그분들이 우버에 만족하고 있고 더 잘 벌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치 이 우버가 들어오면은 택시 기사분들 다 망하고 그렇게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한국에 와서 우버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며칠 전에도 그냥 길에서 이렇게 택시 잡으면 얼마든지 잡히니까 굳이 이걸 왜 불러서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밤에 뭐 이렇게 택시 타기 잡기 힘들 때 그럴 때는 유용할지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게 미국은 굉장히 달라요. 미국은 택시를 길거리에서 보고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반드시 콜이고 콜을 해도 막 30분 1시간씩 걸려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버가 굉장히 성공한 건데 이게 나라마다 틀리고 사실 서울 같은 데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이게 과연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버가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택시사분들이 뭐 다 어떻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예, 지나친 우려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대로 풀어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선의 경쟁이 된다든지 보완적인 서비스들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는 저런 것들을 우려를 하고 그러다가 새로운 혁신들이라든지 도전들이 못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용자,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초이스가 있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그런 경쟁이 되면 택시 서비스도 개선이 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건 좀 아니다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현재 추천수 제일 많은 질문을 이제 한번 그 태연님하고 아무래도 또 빅데이터 전문가인 강태연님이 한국에서는 요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군이 뜬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롤이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태연님의 팀에 속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번 이진님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꼭 한국에서만 뜨는 직업은 아닌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뜨는 직업이고. 실제로 몸값도 엔지니어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도 뭐 정확히 어떤 딱 정해진 어떤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넘쳐나는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어떤 정보를 찾아내고 본인이 그걸 해석해서 이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오버포 비즈니스에서 이제 데이터가 수집된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개발한 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뭐 비즈니스 쪽에 영향을 주고 있고 뭐 이런 걸 열심히 분석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자료를 돌리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솔직히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는 예, 정확히 그 감이 오진 않고요. 전문가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아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공식 또는 수식을 정립하는 일을 주로 하고요. 엔지니어들은 그걸 구현하는 일을 주로 하죠. 수식을 정하면 그걸 이제 매시브 스케일에서 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일을 하는 그 정도 차이가 제가 느끼는 차이예요. 그 질문을 이제 스타트업에 관한 질문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정욱님하고 또 준호님. 그래서 자꾸 넘어가가지고요. 짧은 거 하나. 네. 네. 아 이거 저한테 질문이구나. 이건 뭐 저 말고 다른 분 좀 한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네, 저희 회사에는 사업을 하시다가 회사로 들어온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망하면 또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사업을 한번 해봤으니까 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즐겼다 하면 다른 회사로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인터뷰할 때요, 사람들의 그 이전 커리어에서 스타트업 경험이 있으면은 플러스 점수를 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더 재밌어요. 아 얘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패션을 가지고 그걸 했는지 더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그거 얘기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서 어려운 코딩 문제를 못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가지고 끝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준호님도 말씀해 주세요. 예, 준호. 아, 예, 뭐 망한다는 정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저처럼 회사에서 레이오프 될 수도 있고 기회가 근데 너무 많아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뭐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거 하나 잃었다 그래도 너무 다른 것 중에 고르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회를 잡으면 되더라고요.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두 분 정도 한국에서 사업을 말아 드시고 다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을 뵀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물론 한번 그게 무너져 내리면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실리콘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플러스로 조인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데 제가 본 미국 몇 분들은 정말 매장 당하신 분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망한다는 정의가 사업이 망하는 건지 아니면 네트워크에서 레퓨테이션이 자기야.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한번 레퓨테이션이 망가지면 사업을 망하는 것보다도 그거는 더 리스키한 거거든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정말
그 스타트업의 임원분으로 계시다가 뭔가 뭐 레퓨테이션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는 스타트업 쪽으로 못 오시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망한다는 정의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여기 실리콘밸리에 성공하는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아이디어, 팀, 자금, 열정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이거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죠. 저기 이 준호님하고 또 정욱님이 또 한국에서의 상황과 또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하는 동안에 다른 비슷한 질문 또 찾겠습니다. 예. 그 지금 아이디어 뭐 팀 자금 열정을 근데 아이디어는 솔직히 같은 조건하에 같은 넘버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아이디어는 거의 똑같습니다. 실제로 깜짝 놀라시는 게 만약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같은 아이디어 가진 사람이 한 최소한 100명은 더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돈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쉽게 돈을 받으시는 분들은 VC에 보면 그 계속 창업을 하신 분들.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은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거를 제품을 만들어서 셀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고투 마켓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제품을 뭔가 만들어서 너무 이게 그 돈벌레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가장 키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돈을 벌 수 있느냐. 예. 예, 저도 뭐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이디어가 뭐 기발하고 좋으면 좋죠. 근데 하늘 아래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도 없고 그런데 특히 그런 걸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항상 제 아이디어를 자기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숨기고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래서 그 저한테 뭐 이메일을 어쩔 때 보내시는 분들도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디에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다시고 사인을 하시면 보내드리겠다.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서 전 안 봐도 된다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죠. 근데 뭐 이렇게 그 중요한 것은 많이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고 선보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게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살려나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고 실리콘밸리는 아무래도 좀 그런 문화가 있고 그것보다는 익스큐션이 중요한데 익스큐션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열정과 특히 굴하지 않는 용기 영어로는 그리트라고 하나요? 뭐 그걸 갖고 있는 그런 좋은 보완적인 그런 멤버를 갖고 있는 팀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게 하면 뭐 이런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따라오겠죠. 저는 그 더 많이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중국계, 인도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까 정욱님이 말씀하신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 케이스가 나오는 거지 한두 몇 번 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스타트업이 좀 더 많이 나오면 분명히 그 중에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강태훈님 간단하게 이것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프의 한국 내 서비스는 예정이 없나요? 아,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아, 그런가요? 아, 예.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관심은 있어요. 예, 거기까지. 뭐 이런 재미있는 질문도 있네요. 저기 조영기님 답. 해주시죠. 미국 횡단을 하는 게 목표인데 테슬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혹시 그 사장님께서 그 테슬라를 모델 X를 10대를 파는 고객에게 그 이렇게 추천하잖아요. 우리 자기가 사고 좋은 시승기를 남에게 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이 테슬라 차를 구매하게 하는 거죠. 그런 거를 10건을 하는 사람에게 모델 X를 무료로 주겠다라고 트윗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좀 제가 봐야 되겠지만 네. 세일즈를 잘 하시나요? 네. 네. 스타트업을 하세요. 네. 이번 이진 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한국에 오고 다시 전공을 받고 파슨스를 다니면서 개발자로서는 일종의 경력 단절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이 얼마 되는지 궁금하고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 그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경력 단절자로서 궁금합니다. 네, 제가 실리콘밸리를 떠나 있은 거는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 기간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돌아왔을 때 인터뷰를 봐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사실 좀 자신 있게 이거를 잘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더 이상 해볼 게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아, 좀 너 멋지구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왔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우버, 테슬라, 열프 이렇게 질문도 한 번씩 했는데 왓츠앱 질문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왓츠앱에서 UX를 보면 유저 관점에서 많은 고민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UX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릴리스가 되기까지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개발자들이 그때그때 만들면 저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릴리스를 계속해요.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다 그걸 써보면서 혹시나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발전할 게 있는지 그걸 다 저희들이 직접 써보면서 테스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릴리스 되기 전까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미 질문이 너무 많아서 다 처리를 할 수가 없고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온라인에 들어가서 각자 개인한테 온 질문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답을 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금 5분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실리콘밸리가 너무 잘 나가요, 요새. 예, 갈수록 더 잘 나가고 뭐 스타트업들 다 쏠리고 예, 큰 대기업들 원래 잘 나가던 기업들은 더 잘 나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로의 그런 집중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지금까지 일을 해 보시면서 그 실리콘밸리 가장 큰 경쟁력 그 원천이라고 생각되는 혁신의 원천이라고 생각되시는 게 무엇인지 본인이 느끼신 거 그러니까 아까 저는 들으면서 뭐 예를 들면 투명성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위주 관료주의를 이렇게 배격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 항상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다 가서 일을 한다는 게 또 그렇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서 한국은 그러면 한국이 그렇게 활력을 되찾고 그렇게 혁신을 끌어들이려면 한국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누구 생각 있으시면 한 분씩 그냥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마지막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 아까 지금 언급하신 단어들 다 중요한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그러니까 혁신 제가 오늘 얘기한 주제가 또 B2B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실리콘밸리의 어떤 혁신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B2C 이전에 사실 B2B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원인은 그거에는 핵을 하는 뭔가 귀찮은 걸 못 참고 빨리빨리 이걸 고쳐야 되고 내가 해봐야 되는 그냥 주인의식인데 결국은 그렇게 한다는 실리콘 어떤 구조적인 큰 차이는 SI가 있고 없고의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여러분들 봤을 때 혁신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렇게 도전, 다양성 이런 단어들은 열거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실제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뭔가 고쳐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직접 나라는 건 내 개인일 수도 있지만 그 조직, 회사에서 자기가 직접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스템이 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시각이 약간 다른데요. 일단은 시장이 워낙 크다가 보니까 이게 제품으로 팔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B2B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뭐 인터넷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기업이 스타트업이 하는 아이템들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안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을 위한 마켓 자체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특히 B2B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기업들이 점점 커간다 그러는데 그 기업들만 커가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시장 자체가 같이 커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 스타트업이 들어가서 충분히 성장하고 뭐 에콰이어 된다든지 IPO 간다든지 좀 더 뭐 큰 플레이어를 이겨나가는지 이런 스토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조금 그게 아마 실리콘밸리 가장 제가 B2B 쪽에서는 가장 크게 큰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꼭 B2B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른 분들. 뭐 그 제 생각에는 그 네, 열정과 도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를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프로블럼을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진 문제들. 테슬라를 예를 들면 지금 가솔린 엔진 차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매연가스를 계속 내고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걸 실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만들고 그걸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열정과 네, 실제로 하는 실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제가 뭐 혁신에 대해서 논하는 건 잘은 솔직히 모르겠고요. 아, 실리콘밸리의 경쟁력, 제가 느낀 건 가장 큰 요소는 정말 다양성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그걸 한국이 어떻게 가져야 될지 잘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쪽에서는 다양한 인종, 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양성을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뭔가 있다고만 두는 게 아니라, 다양성으로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리고 그런 문화가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오늘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뭐 여지까지 얘기 많이 안 나온 돈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오래 전부터 주식 같은 걸 많이 받고, 저희 사장님들도 야후에서 주식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벌써 여러 차례 했고, 또 주식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리타이어하고 노는 게 아니라 또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이곳으로 뛰어들고 그러는 모습이 실리콘밸리의 큰 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니까 저도 하나만 더 붙이는 게, 어제 다른 곳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혁신이 뭐냐 그랬더니, 혁신의 뜻이 저도 몰랐는데 가죽을 벗기는 게 혁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죽을 벗기면 아픈데, 그 아픔에서 다시 그 가죽이 나오려면 그걸 겪어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 어떤 그런 투자가 그 아픈 쏠 때 그거를 나을 때까지 버티게 해주는 그런 실리콘밸리의 힘인 것 같아요. 네, 뭐 그 실리콘밸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바로 복사에다가 이쪽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문화가 있고 그 문화의 사람들이, 그 실리콘밸리 문화라는 게 결국 이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 그러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잉여인데, 결국 사람들이 뭔가를 그냥 쓸데없이 하려고 해요. 자기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보면은 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집에 가서 다 뭔가를 해요. 다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계속 새로운 걸 만들고, 그러다가 재밌으면 뛰쳐나가서 하는 거죠. 실제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뭐 구글 다니고 이러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 좋은 조건을 때려치고 나오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 자기가 하던 이 뭔가 재밌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걸 정말 해보고 싶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제일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그걸 계속 하는데, 그 문화라는 게 결국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창업에 대한 그게 굉장히 좋아졌지만 여전히 실리콘밸리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될 건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업에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오신 어떤 스타트업을 하시는 미국 분을 만났는데, 그 유튜브의 12번째 인플로이래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엔젤 하다가 또 하나 뛰어들어가지고 좀 같이 하면서 그거 하러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그분 말씀이 자기는 팔로알토에서 자랐는데 삼형제인데 자기도 그렇고 자기 동생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다 앙트르프르니어고 창업해가지고 다 이렇게 성공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데 살았으면 그랬을 것 같냐고. 그랬더니 절대 그럴 일, 그냥 보수적인 아버지는 보험 세일즈맨이었고 막 그랬었는데, 뭐 초등학교 다닐 때 70년대 말에 자기
장래 희망을 쓰는데 자기는 프로 베이스볼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이렇게 딱 썼는데 어떤 애가 벤처 캐피털리스트라고 써서 저게 뭘까 도대체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면은 그 실리콘밸리는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사람끼리 그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 영향을 받게 될까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봤죠. 굉장히 많이 봤죠. 그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를 같이 끼고 싶은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2시부터 4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패널 토론에 임해주시고 멋진 강연을 해주신 예, 실리콘밸리에서 오신 한국인 분들한테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